그날 막창 사와서 제가 삶아서 얼려놨잖아요. 오늘 그 막창을 먹으려고 지금 굽고 있어요. 여기 보이시는 요게 그 항문살, 항문이 있던 데 있죠? 그거 자르면 요런 식이고요. 굉장히 쫄깃하고 기름도 되게 맛있어요. 지금 굽고 있고요. 오, 맛있겠다. 엄청 맛있어요. 물론 뭐 한국 돼지고기도 맛있지만 비디오만 찍으면 오토바이들이 얼마나 지나다니는지. 자, 요거는 제가 장을 만들었어요. 막창 찍어 먹는 장인데요. 소스는 된장 베이스고요. 대구 가면 이 소스에 막창 찍어 먹잖아요. 잘 익은 거 한번 찍어 먹어 볼게요. 너무 맛있어요. 근데 이거는 그때 남은 파파야로 만든 파파야 피클이에요. 얘도 간이 이번에 너무 잘 됐고요. 너무 맛있게 잘 만들어졌고 엄청 아삭아삭하고요. 치킨무 같은 맛이 나요. 여기 빠질 수 없는 게 또 한국에서도 많이 먹긴 했지만 요즘 소주를 먹으면 좀 빨리 취하는 것 같아서 소주를 좀 줄이고 있었는데 여기 오니까 엄청 소주가 땡겨요. 비싸니까. 저게 하나에 슈퍼에서 한 6,000원 꼴 하거든요. 요거 한번 먹어볼게요. 엄청 쫄깃쫄깃하고요. 쫄깃쫄깃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거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. 한국에서 찾을 것 같고요. 이거는 여기 코사키나발루에서 산 배추하고 고추하고 전부 다 여기 걸로만 만든 거예요. 김치도 너무 맛있고 너무 잘 됐어요. 저는 김치 없이는 못 사니까. 한국에서도 이제 직접 막창을 사다가 구워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한국에는 요즘 얼마씩 사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집에서 구우면 너무 맛있고요. 그때 조금 더 삶았는데 여전히 쫄깃쫄깃해요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처음 삶아봤을 때 먹어서 강도와 그 다음에 삶고 자꾸 이렇게 요리는 많이 해가면서 자기 입맛에 맞춰야 돼요. 뭘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것도 좋지만. 자, 이건 여기 로메인이고요. 그전 로메인이랑 다른 거예요. 얘는 좀 더 쌉싸름하고 더 맛있어요. 자, 빨리 이 사태가 진정이 돼서 한국 가고 싶네요, 이제. 자, 저는 소주를 따서 막창과 함께 먹겠습니다. 오늘 한국에는 막창 하는 집들이 다 문을 열 거예요. 다들 막창 한번 드셔보세요. 너무 맛있어요. 다음에는 제가 파파야 피클 만드는 거 한번 올려드릴게요. 이거 장 만드는 것도 한번 올려드릴게요. 이렇게 장 만들고 하면 야채 우리나라 많이 있잖아요. 풍부하잖아요. 집에서 이렇게 구워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자, 여러분 맛있게 드세요.